왜 치명적인 척 하려고? 너와 내가 만든 곡은 항상 치명적이지. 어때, 나쁘지 않았어? 채노와 내가 만든 노래는 항상 치명적이지. 크리티컬. 아니, 맨날 새벽에만 한다고, 그, 뭐지? 낮에 좀 해달라 그래갖고. 야, 장영준 드럼이나 와서 찍어라. 야, 너 카톡 봤냐? 너 카톡 안 봤지? 뒤질래? 어제 내가 카톡 했는데. 어제 내가 카톡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더라. 일부러 안 봤어. 아니, 근데 쌍꺼풀이 없어졌네요. 이거 봐. 왜요? CJ 어떡하냐니? 왜또 무슨 일이 있나요? 어제 좀 일찍 자가지고. 근데 새벽에 하나, 지금 하나 약간 보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한가 보네. 인원수가 비슷비슷하네요. 마약? 대마?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만. 머리요? 씻고 안 말린 머리예요. 너무 귀찮았어. 아니요, 일어난 건좀 됐는데, 씻고 막 정신 차리고 하느라고. 이게 300명이 넘어가면은 그탑 라이브 거기에 뜨나 보다. 그런가 보네. 그, 아, 맞네. 아이디 귀엽다. 푸푸팡. 아무튼, 보통 이 시간엔 뭘 하나요? 궁금하네요.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 있으면 뭘 하나요? 저는 보통 이 시간에 눈을 뜨는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나왔고, 지금 4시 반이네. 좀 일찍 일어나왔고, 사실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이 시간이면 학교가 끝나지. 아, 보통 이제 학교 끝나고 강의 듣고 그러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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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배고프다. 용훈이 형밥 먹었어요? 밥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실? 대회도 있고. 그, 뭐지? 왕이는 어제, 그, 뭐야. 저거를 했어요.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왕이는 어제 중성화를 해가지고 쉬고 있어요, 왕이는. 안타깝지. 사찰은 지금 본집에 있어요? 아니, 어제 그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 아저씨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의사 아저씨가 왕이 그딱 보더니 왕이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잡고, 떼자고 하시던데. 그래서 어제 뗐어요. 그래서 어제 거사를 치렀지. 진짜 어제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진짜 엉덩이 쫙 때리면서. 아, 진짜 이렇게 잡았다니까? 이렇게 잡고 떼자했어. 아무튼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이에요, 지금. 4시 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이네요. 뭘 해야 되지? 왕이요? 코카스판이래요. 롤하러 가자고? 사실 켜놓긴 했어요. 지금 켜놓긴 했는데, 롤을 켜놓긴 했는데, 재밌을진 모르겠어요. 오늘 좀 쉽니다. 오늘 딱히 할게 없어요.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다른 게임은 안타깝게도 안 합니다. 용훈이 형, 이따 카톡 해요. 밥 먹읍시다. 오늘 학교 축제인데 제가 안 간다고요? 나도 가고 싶다. 창모형 앨범 언제 나오냐고요? 비밀이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네요. 담배 펴달라고요? 이상한, 되게 좀 특이하신 분이네. 담배를 펴달라니. 독특한 취향이시네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 좀 일찍 잤어요. 어제 거의 이 시간쯤에 잔것 같아요. 오늘도 롤 하냐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밤을 좀 새갖고, 그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한 2시간 됐어요. 한 2시간쯤 됐어요. 눈이 부어서 그런가 쌍꺼풀이 계속 없어진다. 알보칠 후기 알려달라고? 알보칠을 두 번씩이나 발라서 내가 지금까지 잔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아, 진짜 바를 게못 돼, 저거는. 진짜 바를 게못 되더라.
그 고통 일시불이라고 누가 댓글 달았던데 그 존나 웃겼어. 근데 확실히 바르고 나면 안 아프긴 해요. 진짜 금방 낫는 것 같아. 지금 거의 다 나았어. 근데 좀 고통 일시불. 네, 그렇다고 하네요. 포경이 아프냐? 너무 생각 없이 읽었나? 왕이한테 물어보세요. 포경이 아파요, 알고지. 되게 좀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네. 우리 서로의 그 포경 유무까지 알려고 하진 말자.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지하철에서 날 봤다고요? 나 지하철 언제 탔더라? 그러니까 오늘 되게 아 보통 낮에 하면 약간 이런 드립들이 많이 나오나 보다. 중인데 그런 취향 아직 몰라요. 아직 포경대. 야, 그래서 물어봤네. 야, 안 했으니까 물어본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인정한다, 저건. 쌍꺼풀 다시 생겼다고? 이게 생겼다 없어 이렇게 하면 또 없어진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또 생기고 롤 닉네임 보낸 DM은 다 봅니다. 예전에 대구 갔냐고요? 거의 1년 전, 1년, 2년 전인 것 같은데 거의 2년 전인 것 같아요. 뾰루지 없어졌냐고요?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흉터가 약간 남았는데 이제 곧 없어져 갈 때예요. 맞아요. 구미는 구미 갔었어요. 그 뭐였더라? 그 크루 형들이 다 구미 사람들이어가지고 구미는 갔어요. 내가 봐도 넉살형 크린토비아 닮은 거 아니야? 아, 솔직히 좀 많이 닮았어. 솔직히 좀 많이 닮았어요. 하이파이브를 안 해주고 갔다고요? 언제? 덕광님 미더덕 닮았어요. 야, 저 미더덕 드립은 나 중학교 때 하던 드립인데? 참, 비슷하네요. 라이브 한지 얼마나 됐냐고요? 이제 끌 때가 됐습니다. 아, 진짜 저 미더덕 드립은 나 중학교 때 하던 드립이야. 아직 끄지 말라고? 슬슬 끌 때가 됐는데? 뭐 먹을지는 이제 정해야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디 갈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간 할, 이렇게 한 것처럼 안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 곡 만든 립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재미가 없어요. 좀 신선한 거 없나? 얼굴에 점이야? 나몇개 있지? 셋, 넷, 다섯 개랑 나 여기도 있나? 여기 눈 밑에 여기 여섯 개. 네, 이건 점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터졌어요. 여섯 개라 나 여기도 맞네.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까지 해가지고 한 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머리 깎을 다니라고요? 나 이마가 되게 넓어요, 내가. 뭐야, 여기 좀 있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점 일곱 개네. 여기 점 있었어. 이거 뭐야. 진짜 당황스럽네. 아, 존나 웃기네. 아, 여기 점이 있었네요. 아니요. 몰랐네. 아니야. 쎄야, 알고 있었는데, 나도 까먹고 있었어. 근데 이마 까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깠다가 지금 봤네. 골 때리네, 이거. 뭐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덟 개네. 아, 개웃기네. 아, 이마에 점 있으면 복점이래요? 네, 제 양옆에 이마에 또 점이 하나씩 있는 걸로. 이건 진짜 몰랐어. 이건 알았는데. 이건 알았는데, 점은 몰랐네요. 저는 점 개그. 재밌었다. 솔직히 재밌었어. 솔직히 재밌었어. 저요? 아니요, 홍대에서 이사 왔어요. 홍대에서 이사 왔어. 방금 손에 머리 냄새 맡았냐고? 아니, 나 방금 머리 감았어요. 이거 나 씻고 나온 건데? 나 씻고 나왔어요. 야, 나 여기도 좀 있다. 손바닥에. 점신점왕이네. 내 몸에 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 목 쪽에도 하나 있을 텐데. 나 여기도 점 있어. 이거. 그치? 여기도 점 있고. 여기도 있네요. 나 진짜 점쟁이네? 가만 보니까. 나점개 많어. 야, 이빨 뒤에도 점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사랑니 뽑았는데 막 사랑니 뒤에 점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점이 좀 특이한 데에 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점신점왕. 점신점왕. 사랑니 하나만 뽑았어요. 나머지를 안 뽑았어. 사랑니 이쪽에 위에 하나 뽑고 밑에 거를 뽑아야 되는데 밑에 걸 아직 못 뽑았어요. 점춘 쿠키는 뭐야? 아니, 사실 이거 점을 사람들이 빼라고 했는데 내가 딱히
뺄 생각이 없어갖고 내가 별로 뺄 생각이 없어갖고 그니까 여기 코의 점이랑 얼굴의 점을 빼라고 특히 아주머니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니까 내 주변에도 이제 엄마 친구분들도 있고 그 아주머니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주머니들이 점을 되게 싫어해. 근데 저는 점이 좋습니다. 점을 뺄 생각이 없어요. 어? 이거 해볼까? 그 지금 제 친동생이 라이브를 보고 있네요. 지금 친동생이 라이브를 보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안 봤네. 아무튼 받은 건가? 뭐야? 야, 이거 왜 너 얼굴 안 보여? 어? 얼굴 왜 안 보여? 어, 됐어. 내가 안 보여줘서 그래. 됐어. 어, 차차다. 와, 또 라이브 한다고 또 멋있게 보인다고 모자 쓰고 나온 거 봐. 아니, 나 지금 출근 준비 중이어서. 와, 출근 준비 중인데 벌써 모자를 써? 아, 진짜 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초대가 왔어. 속 보인다, 진짜. 나가려고 하는데 초대가 온 거야. 차차야. 아, 진짜 못생겼어. 용훈이 형, 형이 더 극혐이에요. 진짜 못생겼어. 어떡해. 잠깐만. 야, 다른 모자를 쓸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버버리를 썼어? 또 멋있게 보이려고 또. 어? 야, 벗는다, 벗는다. 아야, 써. 아니야, 써. 빨리 써. 써? 빨리 써. 해봐야. 야, 너는 점 몇 개냐? 어? 넌 점 몇 개냐? 잠깐만. 나 점 원래 11개인가 있었어. 그래? 아, 맞아. 너는 점 뺐지. 난 점 뺐지. 다 뺐어. 맞아. 쟤는 점을 뺐어. 아, 차차 좀 보여줘봐. 쟤는 점을 뺐어요, 권이는. 난 점, 형보다 많았지. 난 점 한 11개, 12개 있었지. 야, 차차 좀 못생기게 해서 보여주면 안 되냐? 차차? 응. 차차는 못생긴 간지지. 기다려봐.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밑에서 찍어봐, 차차를. 아, 여기 자꾸 올라와. 기다려, 내가 이거 화면 어떻게 돌려? 그, 오른쪽 끝에 있을걸? 아, 오른쪽. 여기. 차차야. 내가 불러볼게. 가만있어봐. 야, 쟤 관심을 끌지 마봐. 내가 불러볼게. 나쁜 놈. 알았어. 차차! 차차! 아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니? 얘 형 기억 못할걸? 아씨야, 사람들이 유점자래. 아, 귀엽겨. 차차, 아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봐봐, 얘 형 기억 못해. 아니야. 아니, 무시하는데? 야, 그런 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 그게 뭐야? 뭐지? 그, 납치를 당하잖아. 응. 납치를 당했는데, 그 납치범한테 막 공감하면서 납치범을 이해하게 되고 막 그런 거를 보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한대. 얘가 우리 납치범만 생각한다고? 차차 약간 그 당한 것 같아. 너랑 엄마 지금 납치했는데 나를 잊어버렸어. 아니야. 야, 표정 봐도 슬프잖아. 차차 손. 차차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차차 손. 말 잘 들어. 차차 손. 차차 손. 손. 안 듣지. 니 말 안 듣지. 그렇지. 일어서. 얘 봐봐. 나한테 나 겁나 좋아해.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니까 그거.
아이, 아니야. 주인 닮아서 말안 듣는데. 차차 요즘 담배 안 먹냐고요? 요즘 관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제는 못 먹지. 이제 먹으면 안 되지. 걔가 담배 맛을 알아? 야, 너 빨리 일 가. 이제 아들이 재미없어졌어. 이제 재미없어졌어. 빨리 가. 이거 어떻게 끊어? 난 모르지. 난 그냥 왔길래 수락 누른 거야. 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차차 배에 점 있어요, 배에. 차차는 배에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끄는 건가? 아, 됐네요. 아무튼, 네, 여러분, 유점자. 네, 오늘 괜찮은 거 하나 나왔네.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써? 왜 걸렸어? 유점자. 진짜 말안 된다, 이거, 유점자. 차차 표정을 따라해달라고. 자, 아무튼,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나왔네요. 정신저망, 유점자. 아, 진짜 유점자 누가 시작했냐. 대박이다. 자꾸 렉이 걸린다. 이제 여러분 갈 때가 됐나 봐요. 렉이 좀 걸린다. 끝날 때가 됐나 봐요. 렉이 많이 걸리네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유점자가 뭐냐고? 아, 이거. 아, 제가 원래 라이브 하고 잘 저장 안 해놓는데 오늘 거는 저장 해놓을게요. 유점자가 너무 웃겼어. 유점자랑, 아, 아까 또 웃긴 거좀 많았는데. 아무튼. 유점자. 좋았습니다. 또 나중에 봐요. 유점자 퇴장. 밥 맛있게 먹으라니 형 나랑 같이 먹을 거 아니었어요?